안녕하세요. 오늘 전남 한평입니다. 한평의 쪽파농가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쪽파 농사 때문에 문의를 주셨는데, 예. 쪽파 농사는 몇 년 되셨어요? 아유, 이제 초보자인데, 이제 시작이나. 이제 시작? 원래 주력은 그럼 뭐세요? 애호박 농사. 애호박? 예. 그럼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예, 예. 그 호박 농사 잘 지시는데 왜 쪽파 관심 있으세요? 아니,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죠. 아, 그러면 이번에 그 의뢰 주신 거가 어떤 게 궁금하셔서? 아, 이제 쪽파를 이제 8월 달에 심으려고 하는데, 네. 심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거하고, 네.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저기 주변에서 정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정보는 많이 듣죠. 근데 이제 다 틀리니까 사람마다요. 그렇죠. 그래도 충청도가 그래도 주력으로 하시고 또, 안내를 잘 해주시는 사무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갖고 문의를 주셨었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예, 예, 많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그, 이제 참고하는 거는 대표님 몫인 거죠? 그렇죠. 참고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네. 정보가 이제 쭉 들으시다가 사무장님 통해서 긴 시간 면담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면담을 해보시니까 확실히 뭐 다 연결이 되시든가요?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된 것도 많고, 이제 새로 이제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해봐야 되고 테스트해야 예. 될 것도 많고 예. 오늘 또 마침 저희가 무안에 그 농산물을 활용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주려고 기획해서 왔다가 온 길에 한평에 바로 옆 동네네요. 예, 예. 그래서 사무장님 또 같이 오셨는데 지금 그래서 같이 기왕이면 사무장님이 같이 동행하셔갖고 현장을 보고 싶다고 예. 그래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대표님 종구를 이번에 심을 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모아두신 게 있으신 거세요? 예, 종구는 이제 5월 말경에 예. 구해서 지금 놔둔 건데 이제 6월 달에 한번 심고 지금 8월 달에 한번 심으려고 지금 아, 미리 준비를 8월에.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종구를 그럼 한번 보도록 예. 하죠. 예. 네네. 와, 많네요. 이게 다 종구예요? 예. 예. 이게 지금 무한파예요? 예, 무한파. 무한풍파. 아. 예. 이게 지금 8월 한 15일경에 심으려고 심고 이제 나머지는 수라도 좀 하고 안 그러는데 종구로 좀 써볼까 하고 해봤는데 이거 지금 예. 여기서 다 그러면 대표님이 심으셨던 거예요? 예. 차광 해시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차광하라는 게 뭐예요? 그늘지게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뻐겠는데 네. 이 속까지 지금 뜨거워요 한번. 먹여보셔봐요. 잘라보라고요? 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저기 하는데 지금 속이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튀겨져가지고 발악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원래는 이게 잘 말라져서 지금 이렇게 굳어지는 게 건조는 잘 되뇌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담아서 그러면 금리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딱도 이게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 요거 이게 또 하나 들어 있고. 예. 난 요게 지금 싹이 트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게 두 개 들어 있는 게 두 개. 아. 요거 이제 여기 뻐게 또 뻐게 보면은 딱 반을 이렇게 또 갈라 보면은 이 속에서도 새끼가 뚫려 나오면은 아, 그 싹이 두 개가 나온다 거기서. 예.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이 새끼. 아, 하나인데 잘라 보니 예. 그러니까 심으실 때 지금 뭐 여름 파들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여름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두 개. 두 개요? 네, 세 개도 안 심을 거예요. 저는 여름파를 두 개 정도 심는 이유가 그래도 여름파는 항상 그래도 가늘잖아요. 예, 파가 예, 나오는 게. 예. 그래도 여러 개 심는 것보다는 뭐 단은 안 나오더라도 좀이라도 굵게 심으려면 이렇게 좀 적게 심고 지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옆에 예, 또 새끼 치거든요. 옆에 지금 예, 예. 그리고 지금 속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이걸 지금 종구를 만져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날씨가 지금 뭐 시원해질 일은 없고요 한동안 그래서 더 무더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광을 좀 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걷어가지고 저쪽에다가 그냥 그늘진 저 창고 같은 데다 놔두면 어떨까요?
바람이 부는 창고면, 문 열어놓고 바람이 부는 창고면은 지금 이 정도 건수는 약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요. 아, 자, 습이 없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가 예. 이빨 담지 마시고 반씩 해가지고 예. 이렇게 싸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불안하시면은 선풍기 하나 틀어주시고. 또 이제 바람은 많이 부니까 뭐. 그러면은 만약에 장마 전화할게. 오면은 습해서 장마 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습하고 장마 지면 싹이 날 수 있죠 이게 공구가. 지금 아까 이상 아까 열이 나서 딱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이제 뿌리 자체도 빼짝 말랐고 껍질 이제 아직도 조금 서운한 감은 있는데 이제 그 바람 선풍기 넣으면요 딱 알맞게 말릴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 심으실 계획이세요? 8월 한 15일경에 심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출하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한 9월 말경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 예. 추석 전에 출하하실 분들은 지금 심어야 되나요? 사무장님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정도 저기 뭐야 파종이 들어가져야죠. 파종 들어갔어야 되고 이제 아 그럼 대표님은 그때 하셔갖고 그때 이제 추석 이후로 출하하시게? 예, 예. 이거 다 심으실 거세요? 예, 이게 1200평 심는 1200평 중에 600평만 출하를 하고 600평은 종구로 쓰려고 지금 아 그래요? 그 종구로 쓸 거면 그대로 둬야 되나요? 사무장님 그거를 따로 어떻게 파종해서 저기 했을 경우에 내년 또 이때 심으실 거잖아요. 예. 종구로 어떻게 빼요? 그대로 뒀다가? 여기 대부분 무한 종구 갖고 무한에서 심어도 큰 적이 없었나요? 별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 이쪽에서도. 해 넘겨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해만 넘기는 건데 10월 달에 재입식을 해서 재파종을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내년 봄까지 이제 키우는 거 방식이더라고요. 아까 그 다른 데서 보니까 저희 충청도 씨를 갖다 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안 쪽에서 갔다가니 종구 저기 파종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희 충청도 거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김장파 이런 거는 예천파 씨로 했으면 좋겠고 아 예천파로요? 네, 예천파 씨로 하고 종구 받는 거는 예천파 씨 심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뭐 내년 봄에 일찌감치 심던가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무한파인데 지금 사무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같은 지역에서 난 네. 걸로 종구로 네, 뺐다가 또 심으면 저희는 이걸 따지면 이제 이종파 씨라고 그러거든요. 내 지역에서 내가 심어서 내가 받은 종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지역 거기 때문에 이종파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에서는 해 넘어가는 그 월동파를 심던가 아니면 이른 봄에 해동이 되자마자 봄파로 심어가지고 5월달에 출하하는 걸로 하던가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무안에서 재배한 씨앗이다 보니 이걸로 이번에 심어서 9월에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충남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이제 실패율이 좀 있다. 그랬을 때 네. 종구를 일부러 두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타 지역 쪽 이게 그 충남 외 지방 걸 갖다 많이 심고 저희도 충남에서 무안 거 갖다 많이 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거꾸로 무안도 충남에 또 태안 거 갖다가니 종구로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아, 그래서 농가끼리 지역별로 이렇게 교차를 하는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차를 해야겠네요. 사장님, 전 요 전에 파종했었다는데 그걸 심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쭉 요번에 밭쟁기로 삭 깊이 한번 이삭 삭쟁기로 한번 삭 뒤집고 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삭쟁기로 좀 뒤집으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심는 게 낫고 또 그리고 이종파 씨를 그 지역 그 자리에다 또 그 자리에다 심으면은 약간 많은 피해는 안 오지만은 연작이라고 그러죠? 예. 예. 연작 피해가 조금이나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바로 그냥 제자리 쟁기나 뭐 이렇게 일반 쟁기로 갈아가지고 예. 이런 쟁기로 갈아서 하게 되면은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작이 좀 올 것 같으니까 삭쟁기로 좀 깊이 갈아가지고 예. 뒤집어가지고 하면은 아마 서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종구를 갖다가 지금 일부러 종구를 빼신다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잘 돼도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하를 파로 다 안 하시고? 아 일단은 제일 크게 부담되는 게 종구값
때문에. 아, 그렇구나. 종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 일부러 이제 안 사고 직접 하신 걸로 이제 하려고.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여기 걸로 여기 걸 또 심게 되니 한 해를 넘긴 거라 월동을 나게 한 다음에 심던가 타 지역 거를 심으라는 거죠, 사무장님은. 그것도 있고 만약에 종구 생산 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늦었고요. 다음번 종구 생산 하실 때는 5월 달이나 이때 파를 심으셔 가지고 예. 작황이 잘 좋고 시세도 잘 좋고 하면은 생물로 팔으시고 예. 안 되면 그때 좀 더 무겨 가지고 그때 종구 생산 하셔 가지고 이제 늦은 김장파나 아니면 해 넘어가는 파를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하셔 가지고 내년에면은 거의 밭을 그냥 6개월 정도는 그냥 놀리는 셈이니까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타이밍이나 이런 예. 것도 종자는 원래 해 넘어가서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종자는 좋긴 좋은데 밭을 놀리니까 그런 생각도 생각해요. 저희 충남은 5월 달에 심어서 예. 만약에 작황이 안 좋고 아니면 아예 씻거리로 심는 분들도 계시고 종구로 뺄 거는 그때 네. 작업을 하신다. 그래야 네, 그때, 밭을 유용하게 돌릴 네, 수 있다는 거죠. 파종해 가지고 늦가을에 심을 것도 생각해 보고 빨리 말려가 늦가을 거 하고 해 넘어가는 거 심고 늦게 한 11월 말 정도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11월 말 정도는 그냥 낮이면 그러면은 심고 있고 심을 수 있거든요. 이거 대표님이 그럼 다 심으셔 갖고 수확하신 거인 거죠? 그렇죠. 수확을 한번 했죠. 아, 그럼 심는 거나 뭐나는 다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일루저루 공부하시고 노하우도 들으시고 적용도 해보신 거네요. 네. 그래도 이제 아직 초보자니까 아직은 미흡하니까 거의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요. 이 종자는 언제 받아서 건조 중인 건가요? 지금 5월 말경에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건조 중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널어져 있었나요? 아니, 그때도 이제 하우스에 잠깐 널었다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서 이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했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습을 많이 빨아서 이게 다시 이제 싹 날라가더라고요. 싹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우스에 다시 널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좀 많이 마른 것 같네요. 그때 박스 담을 때는 얼마나 만에 담으셨나요? 한 열흘 만에 담았죠. 아, 그래서 한참 더 말랐을 텐데 약간 덜 빠삭빠삭한 게 그거였구나. 예, 그렇고 습을 많이 빨아서 이게 정맛동에 수분을 많이 먹어버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대부분 상품이라 보면 이건 익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아, 주둥이 끄트머리가 그거요? 아니 이거 가지고 주저앉은 것처럼 아. 네,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삐쭉하게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긴 나죠. 이제 장시간에 이제 다시 속에서 이제 새살이 나와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이 거. 시간이 걸린다는 네. 거. 좀 들쑥날쑥한다는 네, 거예요. 일률적으로 안 네. 나고. 이건 제 생각에는 좀 차광 좀 해서 컨테이너 넣는 것보다 차광만 해서 여기다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이게 괜찮은데 바닥도 뭐 아직 뭐 수분도 없고. 차광만 해서 그늘지게만 하면은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익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차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가 오거나 해서 땅이 다 젖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저기 비 오게 되면 저기 개폐기 내리니까 사장님이. 아, 그럼 바닥으로 네. 물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나 보죠? 네.